우리 마지막 도전자 남세로이님 모셔보겠습니다. 남세로이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 되게 훈남이시다. 훈남이시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용산에서 퓨전 홍콩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 남준영입니다. 아쉽게 가격 때문에 금도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12,000원까지는 내릴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에그누들도 생 에그누들이고 그렇죠? 네네네 생 비싸죠 이게 닭 비싸죠. 일반 밀면보다는 좀 더 비싸고 닭도 저희가 생 국내산 닭다리살을 맛있어요. 그날에서 그날 파는 한정 메뉴로. 아 그래요? 네. 여기 네 분은 이제 그 얘기죠. 맛은 충분하고 한데 이제 네. 1등. 아, 네, 이 가게에 더 많은 손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하면 여기 또 맞아요. 주변에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, 한데 맞아요. 점심시간에 우리가 15,000원 먹기엔 좀 꺼려지는 부분도 그럴까봐.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이 메뉴는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? 제가 호주에서 요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 셰프님한테 주방장님한테 배운 치킨 요리고요. 아 정말? 그 비빔면 저 맛은 제가 중국 레스토랑에서 먹고 네. 아 이거 참 맛있다라는 밸런스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정말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맞춰보자는 생각에 치킨에 특제 소스를 바르셨다는데 어떤 소스를 바르신 거예요? 그 소스가 팔각계피 정향이랑 네. 그리고 설탕 그리고 식초 뭐 그런 식으로 간장을 넣어서 졸여갖고 치킨에 발라서 바르면서 구워요 아니면 바르고 나서 말린 다음에 굽듯이 튀기듯이 아 기름에 네네네네 독특하다. 근데 아 이 향기구나.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광동식. 되게 간단한데 네. 하루 전날 염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삶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튀기고 자르고 손이 많이 가네요. 손이 많이 가요. 이게 시작하신 지 얼마 됐어요? 여기 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. 진짜요? 제가... 여기 되게 오래된 집 같아. 이거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? 아, 다 간판? 그린 거예요. 그린 거예요? 저런 문자들이 어때요? 무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스쳐가듯이 본 건데 이국적인 포인트들이 되는. 그러니까. 저 하얀색 타일도, 타일도. 심지어 맞아요, 저 주방 맞아요, 맞아요, 불 색깔도 맞아요. 약간 홍콩 그러니까, 주방 같은 거.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중식당 가면 되게 오래된 그 사진들 많이 걸어놓잖아요. 아무래도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무언가 여기 왔을 때 여행 간 듯한 느낌도 있고 제가 식당을 오픈할 때 항상 맛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무언가 향수가 있으면 좋잖아요. 자기가 여행을 다녔을 때.